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SFA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큐것이 알고 싶다라는 산업 자료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이제 QLED, QD OLED에 이어서 QNED까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퀀텀닷 기반의 기술들을 구현하면서 여러 다양한 패널들을 개발 중에 있는 것을 좀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찾고 있고, 이 대표적인 업체로 또 SFA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SFA의 2분기 실적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A는 2분기에 연결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 약 4,262억 원에 영업이익 559억 원을 기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제 전분기 대비 약 30%를 증가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다소 지연되고 있었던 중국향 발주가 2분기에 많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500억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분기에는 이제 BOE B12향 클린 물류 설비와 HKC H5 팹향 8.5세대 LCD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됨에 따라서 또 실적에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1분기에는 많이 인식이 지연됐던 기존에 받았던 중국향 발주들 또한 2분기에 대거 인식이 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16% 증가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짚어봤으니 이 회사의 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한 장비 업체입니다. 과거부터 항상 신규 장비 개발을 진행을 했고 장비 포트폴리오를 다변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사 또한 확대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디스플레이 후공정 모듈 장비와 또 반도체 공정의 물류 장비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후공정 모듈 장비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한 후에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중국 BOE를 중심으로 또 고객사 다변에 성공하며 수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반도체 물류 장비 납품 또한 올해 2분기부터 좀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2차전지 부문에서도 비파괴 검사기라고 하는 2차전지를 검사하는 장비를 포함해서 또 다양하게 장비 포트폴리오를 또 넓히고 있고, 이제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또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SFA가 항상 그래왔듯이 신규 장비 개발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SFA는 클린 물류 시스템을 이제 글로벌리 한 3개 업체가 좀 독과점을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때마다 거의 독보적으로 공급을 해온 이력이 있고, 중국향에서도 점유율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35에서 40% 수준으로 높은 점유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독보적인 물류 및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클린 물류뿐만 아니라 또 신규 장비 확대 모멘텀이 좀 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 또한 좀 리레이팅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 코로나 이제 여파 이후에 많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링 PB 차트 기반으로 했을 때 여전히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견고한 펀더멘탈에 향후 신규 장비 모멘텀까지 더해지면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SFA를 매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7,000원을 유지합니다. 이상으로 SFA 2분기 실적과 향후 장비 포트폴리오 확대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렸고, 지금까지 키움증권 기업분석팀의 김소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